다른 구독자분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구나. 아이크림, 아이크림하고 커피를 주고 가셨습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분인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리받고 있으니. 아 진짜 손님 없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기다리면 있겠지요. 차량 정비를 많이 하는 날. 점화 코일, 그 다음에 냉각수, 그 다음에 엔진 오일하고 브레이크 패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석회물이, 시멘트 물이 좀 흘러내리는데 가끔 도장면을 좀 상하게 해서 휴지에다가 식초를 좀 타서 조금 연해진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지 뭐. 더 오래 타도 되겠다. 응? 아이고, 오랜만에 세차 영상부터 찍습니다.
냉각수 보조통을 교체하겠습니다. 냉각수를 교체했는데 이 안쪽이 완전히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냉각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부품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한 3,500원, 4,000원 정도 한번 교체를 할까 합니다. 10mm 복수만 있고 이 부분, 이 부분만 풀어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이 호스도 마찬가지 뽑아서 연결을 해주면 되고,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순정 풍번입니다. 이렇게 차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냉각수 보조통 교환은 다 했는데 보시면 색깔이 이게 안에 이렇게 묵은 때가 있어서 들어있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근데 실제로는 빈 거죠, 빈 거. 그러니까 가끔 이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현대에서 신형은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구동액은 독성이 많아서 반드시 얼굴이나 눈에 안묻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저분하네. 매트를 청소하고 나서 이게 습기가 있어가지고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조금 덜합니다. 창문도 조금 열어놓고. 매트 청소기가 이렇게 물로 돼 있어서 매트 청소를 하면 물이 스며들어서 일반 고무 매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으면 밤새 습기를 머금을 겁니다. 창문도 조금씩 저렇게 창문도 조금씩 열어놓고